이제 무더위가 한창인데 물을 한 번만 마셔도 못 마른 시절입니다. 이럴 때는 무슨 물을 먹는다고요? 우리가 성령의 생수, 마르지 않은 샘물, 성령의 생수, 목마른 자는 다 내게 와서 마시라. 값없이 돈 주고 사 먹는 것이 아니라요. 참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물을 돈 주고 사 먹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참몇년안 되는데 물을 돈 주고 사 먹겠어? 그렇게 말한 때가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뭐 갑자기 막돈 주고 물사 먹기 시작한 때가 시작되더니만 이제는 정말로 수돗물 마시기가 꺼려지는 시기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는 그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에 따라 깨닫고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면서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오늘 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이 말씀, 지금 우리 읽은 이 말씀이 천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읽은 말씀이 모든 삶과 여기 적힌 모든 것 보면은 천국 생활인데, 그런데 실제는 보면은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이 땅에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와서 이 땅의 성도들로 하여금 누리게 해주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을 또한 확증할 수 있는 말씀이 277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을 보면은 확실히 알수 있습니다. 2770년 전에 이사야가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5절 마지막 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떤 때 했느냐 하면은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또 아수르로 잡혀가고 이스라엘은 아세로 잡혀가고 유대는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다 망해버리고 그러나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이 차면은 돌아오리라. 그래야 70년 차고 돌아왔어도 그리고도 계속해서 범죄를 하고 악을 행하고 그러는 중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이스라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겠다 했어요. 하나님이 고난을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용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다 용서받게 용서를 해주시고는 그때 이 말씀하는 겁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느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우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는 어디서 나는 겁니까? 천국에 나는 거 아니죠? 그죠? 이 땅에서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의 말이에요. 그죠?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 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하여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며, 죽는다 말이 나오잖아요. 천국 아니죠, 그죠? 이 땅이죠. 여기는 날 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는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하나님이 이 땅에 새 예루살렘 보내는 이 땅에 그
백성들은 백세에 죽는 자는 백세에 죽는 자는 젊은이요. 백세가 못돼 죽는 사람은 저주받은 자이고. 그리고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 것이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라. 이런 이 땅의 일이죠. 그죠? 그들이 건축한 데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뭐 같았고 나무와의 수완과 같겠고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같이 누릴 것이며 우리는 나무만큼 오래오래 살겠다 했어요. 어떤 나무는 지금 근한 5천년 다 돼가는 나무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지금 뭐 2천, 3천년 가까이 된 나무, 뭐 그 뭐야 올부 나무가 아직까지 살아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미국에도 뭐 400년 되는 나무가 많죠. 그들의 수가 어때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 성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한번 알고 응답해 주겠다.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암도 없겠고 상암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땅의 일이죠. 그죠? 하늘나라 천국 일이 아니죠.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이 말씀도 바로 이 이사야 65장의 말씀이 이루어진 말씀인 것입니다. 이 땅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변한다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망하게 하고 멸망시키고 온갖 해방을 놓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계시로 오늘 읽은 말씀 2절에 보면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창조하신 그 새 예루살렘 성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9절 10절에 나오는 말씀같이 9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리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바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성을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 거룩한 성을 보니까 그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그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크고 수정과 같이 막더라 했습니다. 벽옥과 수정 같이 막더라. 얼마나 깨끗하고 투명하고 화려한지 말씀합니다. 그리고 크고 높은 성곽에 열두 문이 있고 그 성은 네모 반듯하여 장광이 다 같고 열두 문은 열두 진주로 되어 있다. 한 문에 한 진주 가지고 진주 하나 가지고 문을 만들었다. 진주가 얼마나 큰 겁니까? 이런 성을 만들었다. 그리고 성 안에는 성전이 보이지 않고 왜 보이지 않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성전이기 때문이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그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어서 비치기 때문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21장 8절에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거기는 들어오지 못할 자들이 있다. 그런 자들 누구냐? 8절에 보면은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의 지옥 불에 던져진다 했습니다. 이 지옥에 대한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몇 번이나 증거를 했습니다. 지금은 지옥이 없다는 사람들이 생각 밖으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인 중에서도 지옥은 없다. 하나님은 자비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영원히 벌받는 곳을 만들어 놨겠느냐. 잠깐 꾸지람만 하도록 담갔다가 내겠지. 그러고 영혼은 없어지겠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네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외팔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 다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네 발이 범죄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외다리로 천국에 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했습니다. 네 눈이 범죄하거든 빼어버리라. 두 눈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외눈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시기 낫다 했어. 지옥과 천국. 주님은 또한 그곳에는 불이 꺼지지 않고 얼마나 뜨거운지 그렇게 뜨거운데도 거기는 구데기도 죽지 않는다. 그리고 거기는 소금을 치듯이 그렇게 뜨거운 곳이다. 우리가 흔히 보죠. 소금 어디 치죠? 아, 매운탕, 아, 그 추어탕 할 때 보면은 미꾸라지에 막 소금을 내가지고 씻어내죠. 그 더러운 거 토해내라고 소금을 막 미꾸라지에 막 띄죠. 따갑고 뭐 그래가지고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가 막 상체에 막 소금을 좀 넣었다 하면 얼마나 따가워요. 그래서 소금 치듯 그렇게 엄청나게 뜨거운데도 죽지 않는 곳이다. 주님이 직접 말씀했습니다. 지옥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갈 사람은 누구냐? 자기 영광을 가지고 24절 27절에 21장 24절 27절에 자기 영광을 가지고 거기에 들어오리라.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거리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 뿐이라 했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 뿐이다. 그러면 거기는 죄 없는 사람이 들어간다.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아까 읽은 이사야 말씀 같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용서해 줘버렸어. 우리가 용서받는 길은 회개하는 길이요.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이 나라에 우리를 영접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마지막 22장에 가면은 완전히 새 에덴이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이 말씀에서 에덴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에덴으로 우리를 마치게 하십니다. 사람을 창조해서 범죄한 과정과 그의 모든 고통과 지난 과정과 회개하는 과정과 돌아오게 하는 과정 다 거쳐서 하나님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에덴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성경의 일맥상통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누가 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할 때 같이 계셨고 마지막 때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내 모든 무리에 깨 있을지어다. 완전히 에덴이 회복되어서 우리는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한 예로 22장 에덴 동산의 회복에서 생명나무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 생명나무는 달마다 매 달마다 12가지의 실과가 맺힌다. 매달 다른 실과가 맺히는, 1월달에는 사과가, 2월달에는 복숭아가, 3월달에는 뭐 체리가, 뭐 이렇게 매 달마다 12가지의 실과를 맺히고 저주가 없는 삶을 살고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섬길 것이요, 밤이 없고 하나님의 빛이 저에게 비치게 되고 세세토록 하나님이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은 2778년 전에 하면 70, 우리가 이사야서 쓴 것이 주전 750년경으로 하기 때문에 주전 750년경 같으면 우리가 지금 2023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2775년 전, 그만큼 277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고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된 자리에 우리가 참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반드시 이루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너무나 악이 가득하고 욕심이 많고 범죄한 우리들인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누가복음 12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이 말씀만 우리가 잘 깨닫고 여기 따라 한번 살겠다고 마음만 먹어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할 줄 압니다. 우리가 천천히 읽으면서 오늘은 누가복음 12장을 한번 읽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회개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외식을 주의하라. 누룩과 외식, 이 누룩과 외식 이것이 바로 그따리고 속다린 사람 이런 말이죠. 그죠? 그리고 2절에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비밀이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속이고 싶어도 그대로 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다 나타내 주실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법이 이래 있다. 그래 이 법에 맞춰가 심판한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지만은 특히 몇 번씩 강조하시는 말씀은 네 행한 대로 갚아준다. 네 행한 대로 심판한다. 자기가 한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직고하리라. 남이 고수하고 그런 말이 아니고 내 죄를 내가 다 하나님 앞에 직고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는 반드시 숨길 수 없다.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기회되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속삭이는 말도 다 드러나게 된다.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을 죽이고 누구죠? 마귀죠? 마귀는 사람을 생사 여탈권이 있죠?
몸은 죽이고 그 후에 능이 더 못하는 자들, 이것이 바로 마귀 아닙니까? 몸 죽이고는 그 후에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그런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무엇이든지 죽일 때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죽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허락을 받는 조건은 뭐냐? 죄를 범할 때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마귀가 그것으로 하나님께 고소를 해가지고 죽일 허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죽일 권세는 마귀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뭡니까? 마귀가 죽인다 하는 바람에 끌려다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지 마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하면은 예, 안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것은 뭐냐, 죽음을 두려워서 그런 겁니다. 그죠? 죽인다 하니까 겁이 나가지고. 이와 같이 마귀는 죽일 권세가 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바로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시죠. 죽인 후에 예수,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죽일 수도 있고 지옥까지도 던져 넣을 수도 있고 또 천국으로 올릴 수도 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입니다. 참새 다섯 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참새를 먹은 모양이죠. 우리도 우리 참새 먹었죠. 우리는 옛날 참새 잡아가지고 먹었어요. 촌에 친구가 놀러가러 가봤더니만 그 지붕, 옛날에 초가지붕이죠. 초가지붕 새가 좀 구멍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구멍에 밤에 손 내니까 그 참새가 자고 있어. 그래 자고 총손 필요도 없어. 그냥 초가 그 사이에 구멍이 있는데 손 내면 참새가 나와요. 그래서 혹가다 뱀도 나올 때 있어. 그걸 좀 주의하면 되고. 이와 같이 보잘것없는 참새 같지만은 그 하나도 하나님 앞에 잊어버린 바 되지 않는다 했습니다. 너희는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우리가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은 하나님과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으리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하리라.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 줄 알면서도 아니라고 고집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은 말하는 성령의 역사, 이거는 성령이 아니고는 할 수 없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 성령이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하면서 꼭 구태여 예수님은 죽은 자를 못 살렸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 하고 결국은 끝까지 우기고 지옥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령이 하신 거 분명한데도 아니라고 그렇게 우기는 사람들, 이것 사람들을 우리는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은 하나님 믿게 해서 그냥 믿어지는 겁니까? 예수님 부활했다 하는데 내가 막 찾아보고 막 읽어보고 이래가지고 아, 부활했구나 이래 믿습니까? 안 그러면은 예수님 부활했다 하나님이 말씀했으니까 그냥 믿어지는 겁니까?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내가 찾아서 읽고 연구해서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확신하는 거지 자기 스스로 신이면 신념이에요. 신념, 그거는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게 했으므로 그냥 믿어진 것입니다. 믿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겁니다. 이 중에 혹시 예수님 부활했는가 안 했는가 서적을 찾아보면 연구해가지고 아 부활했구나 이래 믿는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믿어져서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난생 과부의 아들을 살렸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연구해가지고는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믿어지면은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믿어진 사람이 믿는 것입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걸로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여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그때 너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성령께서 하신 것을 분명히 우리는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영이십니다. 마귀도 영입니다. 귀신도 영입니다. 내가 누구를 좋아하느냐 따라서 그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나는 뭐냐 도둑질하기 싫다. 내가 아무리 말해도 내 앞에 도둑하는 그 귀신이 들어가시면 자기도 모르게 도둑질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말로 나는 다시는 도둑질하기 싫다. 이 도둑질하는 악령은 떠나가라. 그렇게 내가 계속 외친다면은 그 도둑질하는 영은 나에게서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영이기 때문에 내가 싫어하면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니까 들어오는 겁니다. 계속해서 가지도 가는 거는 내가 좋아하니까 가지. 안 그러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가는 내가 좋아하니까 그 영이 떠나지 않는 겁니다. 내가 거짓말을 좋아하면은 거짓말하는 영이 내에서 떠나가지 않아요. 그럼 자꾸 거짓말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음탕한 생각과 음탕한 말을 자꾸 좋아하면은 그 악한 영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이 악한 간음령, 음란한 영이 내 안에서 계속 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옵소서. 계속 내가 그 영을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기를 외친다면 하나님 영은 내 안에서 거주하시고 나가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데 왜 가요? 그런데 내가 싫어하면 가는 겁니다. 내가 다른 것을 좋아해서 그 따라가면 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먹는데 시간을 쓰는지 아십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우리가 뭐 하나 먹으려면 우선 내가 집에서 만드는 걸 생각하면 장 봐야 돼요. 장 보면 왔다 갔다 하고 뭐 물건 사면 암만 적게 걸려도 뭐 암만 빨리 갖다 집어내도 한 시간 넘게 걸려요. 그죠? 갔다 오는 시간까지 다 하면 한 시간 넘을 거예요. 그러죠? 그래요. 가지고 사가 와서 이제 따듬어야 돼요. 그죠? 따듬고 그것도 어떻게 할지 연구를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겠다 그렇겠다 하는데 암만 빨라도 뭐 손이 암 빠른 사람도 사과 가지고 따듬고 뭐 이러는데 반 시간 넘게 걸려요. 그리고 요리하는데도 이렇게 저렇게 하고 뭐 한데 뭐 물 끓이는 시간에도 뭐 20분씩 안 걸립니까? 그러니까 요리하는데도 보통 30분 빨라도 30분 넘게 걸려. 라면을 끓여도 막 한 30분 정도 걸린다고. 그래 뭐 그건 보면 벌써 2시간 넘었잖아요. 그리고 또 뭐 앉아가 먹는다. 먹는데도 뭐 보통 뭐 10분, 5분만 먹는 사람도 있지만은 뭐 평균 잡아가 한 20분 된다고. 그냥 2시간 20분 먹는데. 그래서 설거지 하는데도 뭐 다 먹을 때까지 기다리고 일하고 해야 되니까 뭐 설거지 할 때까지 한 30분 넘게 걸려. 먹는 거 다 기다려야 되네. 그러면 이건 뭐 그냥 먹는다. 이런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먹을 때까지 이 서서가지고 정리할 때까지 한 아무리 적게 잡아도 3시간이에요. 아무리 적게 잡아도 3시간. 그런데 뭐 조금 사람이 모여야 되고 뭐 이러면 뭐 보통 4시간, 5시간 걸립니다. 한 끼 먹는데 이와 같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먹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하면서 실제 우리가 육신의 양식이 아니고 영의 양식을 먹고 성령이 내 안에서 계속 거하면서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바른 삶을 살도록 해주는데 이 성경 읽는 시간은 얼마 걸립니까? 하루 3장 내지 5장 읽는다 해도 많이 걸리면 30분, 빨리 읽는 사람은 30분, 천천히 읽는 사람은 1시간 하면 다 읽습니다. 하루에 1시간만 하면은 우리 영의 양식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기도도 뭐 2시간, 3시간 할 수 있지만은 그냥 성경 읽는데도 1시간만 하면 충분해요. 그런데 먹는 데는 우리가 한 끼만 먹습니까? 두 끼, 세 끼. 내 같은 경우는 한 다섯 끼 먹는데 보통 그렇게 먹으려면 먹는 시간 내가 뭐 5분, 10분씩 막 먹어졌기도 참 암만 적게 잡아도 몇 시간 걸려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너무 경솔히 생각해서 뭐 그냥 되겠지, 예수만 믿으면 되겠지,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거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계속 역사하시도록 머물러 계시도록 해줘야 드려야 됩니다.